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즐기시오. 좀 긴장되네요.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인도로 향할 시간. 바람이 조금 멈췄습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가 카약에서 자전거로의 전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채첩과 써니에게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었던 꽤 멋진 크고 달콤한 집. 나는 3에서 4개월 동안 여기에서 카약을 떠날 것이다. 내 자전거가 그 상자에 들어와서 내가 조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러그 위에서 꽤 많이 어울렸습니다. 소니는 내가 모기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모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펜에서 죽은 것들입니다. 50개가 있습니다.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나는 1100일의 좋은 휴식을 많이 받았고 자전거를 타야 할 때입니다.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저는 케린시에서 소니와 채첩과 그의 사이클링 팀을 만났습니다. 내 장비를 정리하고 카약을 챙기고 청소하고 두고 상자에서 자전거를 풀고 준비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소니와 채첩은 훌륭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니는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돌보아주기 위해 정말 자신의 길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는 그가 자신의 마을에서 나를 접대한다는 의미로 매 식사마다 나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 린치의 가족이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크루 2로 가는 길의 남쪽으로 6시 30분 또는 7시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첫날은 덥고 더러워졌고 나는 강에서나 길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고대해야 하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도로는 단지 더럽고 배기가스가 너무 많고 형편없다. 강 여행은 훨씬 낫습니다.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노를 젓고 있던 강이 다리를 건너야 했고 그러나 잠시 동안 다시 강을 보는 것이 좋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언덕이 있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헬멧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단지 외국인처럼 보였고 나를 털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밤을 보냈고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곳 내 감방에서. 농담이야. 케린시의 자전거 커뮤니티는 저를 리릭의 경찰 사령관에게 소개했으며 그는 리릭 자전거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시내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교들이 나를 길에서 흔들게 했고 그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그를 만나기 위해 나를 거의 호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먼저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전거를 두고 그들과 함께 차에 타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야. 템파모터와 그들은 같았지만 멀리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100km를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그들은 이해했고 그들은 다시 큰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나를 여전히 호위했습니다. 우리는 사령관 오디와 그의 친구들을 만난 바비큐 물고기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바베큐 생선을 먹었고 경찰서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도록 그의 집을 제안했는데 정말 멋져요. 경찰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의 전체 자전거 커뮤니티가 나타났고 우리는 마을을 조금 타러 갔다.
정말 좋았고 자전거를 타는 첫날부터 꽤 피곤했기 때문에 다른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약간의 차갑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점심으로 다시 바베큐 생선을 먹었습니다. 전부 다 괜찮아. 휴식을 취하고 약간의 글을 쓰고 내 다음 동작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전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새 크랭크 세트를 넣은 정비사는 바텀 브래킷의 다른 쪽과 달리 한쪽에 더 많은 공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내 무릎에 약간의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 정비공은 내 허브가 무너질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내일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계속할 것입니다. 크루이에 갈 수 있는 1000km가 있습니다. 체포, 당신이 나를 촬영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나는 모든 교통체증보다 앞서야 했다. 이미 몇 가지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체 시간 동안 육지에서 여행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바투 엠페드에서 잼비까지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나는 지 첫고 하루가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추가 20km를 가졌습니다. 잠자리 애들 시간.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 잠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럭맨은 훌륭한 호스트였고 어젯밤에 그의 영어 수업 중 하나를 아주 짧게 도와주었습니다. 재미있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험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작은 마을 인도네시아 도로와 베트 모빌입니다. 나는 여기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의 새로운 친구인 아프리잘 이날을 흔들었다. 그는 나에게 메종과 스포츠 음료를 제안했고 우리는 방금 셀카를 찍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숙녀분은 저를 매우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좌회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호른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프렌치 호른, 트럼펫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존경, 큰 사랑.